안녕하세요. 과학 분야라고 하면 가설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실험을 하고 그래서 증명을 할수 있고 그러한 실험들이 반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생명의 기원이라고 하면 30억 년, 40억 년 전으로 돌아가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고요. 그래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매년 어떤 그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수년이 걸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연구비를 따고 그걸 가지고서 연구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분야라서 여기에 대한 연구자들이 많이 적습니다. 첫 번째 내공생 가설이 제시됐을 때는 1967년에 린 마글루스라는 박사님께서 제시를 하셨는데 세포의 소기관을 설명하는 마이토콘드리아나 그 엽록체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 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의 기원은 현재 거의 내공생 가설로 설명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설이라기보다는 학설로 이렇게 인정이 되고 있고요. 2015년에 진핵생물의 기원을 설명하는 그런 연구가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고세균 안에서 다른 박테리아가 공생하면서 자란다. 그래서 그게 핵막을 가지고 있는 진핵생물이 됐다. 그거를 설명하는데 세포 내 공생설로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아직 그 여러 가지 검증들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아직 이해가 좀덜된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하신 말씀 그대로 생명의 기원이 가장 큰 미스테리죠. 생명이 기원하기 위해서는 세포의 모든 그 구성 물질들이 먼저 생겨야 되고요. 그러한 세포의 구성 물질을 설명할 때는 화학 진화라고 그래서 핵산, 아미노산, 그리고 지방산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만들어지는 것은 실험적으로도 현재 이제 가능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포를 만드는 구성 요소가 하나의 세포라고 하는 반응기 안으로 모여야 되는데 그 확률이 너무너무 낮다 보니까 그 전체 생명의 기원을 설명을 할때 확률이라는 개념들이 들어야 되니까 그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 사람들이 생명의 기원은 아직도 미스테리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도 뇌가 있을까? 라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해조류. 뇌가 있다면 조류와 사람이 대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런, 그런 게 사실 듣고 싶어요. 아, 글쎄요. 조류에서 뇌가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하지만은 어떤 반응에 자극은 하는 것 같습니다. 커다란 미역도 어떤 해류라는 흐름에서 움직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충분히 어떤 영양물질들을 또는 햇빛을 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부분에서 있어야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뭐 사람이랑 같이 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실은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류 기원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데 가장 재밌었을 때가 있고 또 힘드셨을 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두 개를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 연구에서 흥미로웠을 때, 그리고 가장 어려웠을 때, 그두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